scintillating door, you're gonna see me there, just sitting on my own. I hear the people laugh, but I just check my clock. I've never been the best. We've mingled as more talk, and then I. 열리 마이크 테스트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파하 찌리리리리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데일리 룩 중에서도 살짝 포근한 룩, 우리 여러분들도 포근한 룩 좋아하시나요? 제 룩북에다가 포즈 간치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 그런 영상이에요. Let's go, let's start, go go. 짜란! 첫 번째 룩! 도톰한 짜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우터를 하나 입어주고, 안에는 데일리하게 이렇게 화이트 그냥 티셔츠, 그리고 살짝 그레이 실버톤의 이런 목걸이를 차줬어요. 그리고 바지는 살짝 컬러감이 있는 이런 니트 바지를 하나 입어줬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무늬도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바지인데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심심하지 않게 가방까지 이렇게 미니백인데 그린 컬러감의 미니백, 한 주먹만한 요만한 가방을, 똑딱이로 돼 있는 이 가방을 한번 이렇게. 첫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무스비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 짜란! 저는 무스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하와이 음식이래요. 이런 음식을 무스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이 무스비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림 컬러는 솔직히 어떤 룩에 매치를 해도 굉장히 스미듯이 샥 이렇게 잘 어우러지잖아요. 디자인 자체는 엄청나게 베이직한데 여기 또 아웃솔이 되게 예쁘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었을 때 굽이 4.5cm가 높아져요. 겉으로 봤을 땐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냥 충분히 예쁜 그냥 운동화예요. 근데 그냥 신으면 키가 커집니다. 다리가 길어져요. 두 번째 룩은 이런 핑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사랑스러운 포근한 룩인데,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이런 니트를 입어줬고요. 아까 차줬던 목걸이 이거 그대로 차주고, 이런 모자를 써줬고요. 팬츠는 살짝 이렇게 오렌지빛이 살짝 도는 그런 브라운 계열의 팬츠를 입어줬는데, 폭신폭신한 이불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이것도 미니백이고요. 옆으로 사이드로 매서 팬츠랑 살짝 컬러감이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레깅스를 하나 딱 신어줬죠. 이 룩이랑 제가 좀 잘 어울릴 만한 신발은, 짠! 메리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새로 나온 라인인데, 이 메리가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 포즈 칸츠의 디렉터분의 반려견 이름이 메리래요. 이렇게 생긴 애인데, 둥글둥글한 저 궁뎅이를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이 신발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름이 메리인 거예요. 살짝 요 부분이 살짝 궁뎅이를 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런 느낌? 제 기준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스비도 신었을 때 더 예쁜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 메리도 신었을 때 훨씬 더 예쁜 신발이에요. 저의 개인 픽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발 포인트가 더 많이 되는 니트 양말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신은 지금 이런 레깅스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신발입니다. 짠! 세 번째 착장은 조금 더 데일리하고 몽실몽실한 룩으로 가져왔는데, 그냥 막 입을 수 있을 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크림 컬러의 맨투맨에다가 몽실몽실한 느낌이 나는 이런 민트 색깔 조거 팬츠, 가방은 살짝 이렇게 토스트 베이지 같은 컬러감에 옐로우가 섞여있는 베이지? 맨투맨이랑 잘 어울러질 만한 가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톤,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목도리죠. 피치 핑크 목도리를 같이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신발로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빰! 멈멈 캔버스예요. 멈멈 캔버스? 이 룩에는 살짝 그레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그레이 컬러로 골랐거든요. 굉장히 여리하고 연한 그레이 컬러예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더 몽실몽실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멈멈이 원래 스테디셀러가 검정이래요. 이런 느낌입니다. 블랙은. 이 멈멈 또한 굉장한 굽을 자랑하는 포즈 간츠 신발들이 다 아웃솔이 도톰하고 짱짱하고 나와가지고 다리가 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키 높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들은 오래 신었을 때 착화감이 좀 좋지 않은 경우의 신발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메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볍고 착화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무스비도 그렇고. 착화감? 짱! 네 번째 룩! 제가 요즘 핑크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짜온 착장들 중에서 핑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입은 네 번째 착장도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 바지인데 저한테는 살짝 기장이 길지만 그래도 컬러감이 예뻐서 이걸 제가 가져와 봤고, 이런 핑크 포인트에다가 양말은 살짝 브라운, 그리고 이 안에는 짜란! 여기 귀여운 토끼를 제가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왔어요. 살짝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요? 토끼 귀여워! 그 다음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는 이 트와 집업, 이게 핏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런 트와만의 시그니처 느낌의 이렇게 디자인이 박혀져 있는 아우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모자는 이렇게 군밤 모자를 한번 써왔어요. 안에 이렇게 털이 있어가지고 진짜 따뜻해요. 엄청 더워요. 땀이 나요. 그래서 이 군밤 모자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룩에는 어떤 신발을 신어줄 거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무스비인데 이거는 새로 나온 신상 컬러예요. 핑크가 새로 나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룩에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좋을 만한 핑크예요. 제가 비록 핑크 바지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의 핑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좀 웜한 느낌의 칙칙한 그런 핑크였으면 덜 예뻤을 것 같은데 쿨한 느낌의 연보라가 살짝 섞여있는 듯한 쿨핑크라서 너무너무 포인트 주기 예뻐요. 귀엽고. 짜잔!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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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이제는 마지막 5번째 룩입니다. 5번째 룩! 두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메리가 착용감이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가볍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룩도 메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메리 블랙을 보여드릴 거예요. 메리랑 잘 어울릴만한 룩으로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여기도 제가 몰랐는데 또 핑크 포인트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가방도 이렇게 핑크 미니백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심지어 여기 안에 이너도 제가 핑크로 골랐더라고요. 제가 정말 핑크에 빠져 있나봐요. 이 상의가 핏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레이 컬러지만 가까이서 보면 컬러 칩이 박혀서 오묘한 그런 그레이 컬러고 이 카라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반 집업으로 굉장히 캐주얼하게, 그리고 바지는 이런 컬러를 입어줬는데 이렇게 앞쪽에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이런 포인트, 워싱이 독특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부츠컷, 살짝 세미 부츠컷의 그런 아주 예쁜 팬츠고요. 이 브라운 컬러에다가 이렇게 메리를 같이 하고 가방도 딱 들어주면 컬러는 끝! 우리 율무들이 만약에 베스트를 뽑아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메리예요. 왜냐면 신었을 때 너무 편해요. 그냥 안 신은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요. 메리 화이트랑 아까 보여드렸던 무스비 크림, 무스비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저의 픽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룩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 박수!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안녕! Just sitting on my own. I hear the people laugh, but I just check my clock.